느낄 수 없다 해도 달빛이 너를 비출 때 늘 곁에 있단 걸 온통 너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포켓 토트백을 만들 거예요. 두께감이 있는 캔버스 원단이나 옥스퍼드 원단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방 바닥에만 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감이 어느 정도 잡히는 원단이 적합하답니다. 재단 사이즈 알아볼게요. 가방의 몸판 겉감 안감 재단해 주세요. 가방 바닥 겉감 안감, 가방 옆 겉감 안감, 가방의 앞주머니 겉감과 안감, 가방의 손잡이 겉감 안감, 가방 바닥 접착솜 2장 재단해 주세요. 가방 바닥 겉감 안감의 안쪽 면에 접착솜을 다리미로 꾹꾹 눌러 부착해 주세요. 가방의 앞주머니 겉감과 안감을 겉길이 맞대어 윗부분을 1cm 간격으로 박음질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주머니감이 겉이 보이게 펼친 후 반으로 접어주세요. 겉에서 안감이 보이지 않도록 2mm 정도 넣어서 다림질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앞주머니 겉면에 라벨을 달아줄 거예요. 가방의 앞주머니 왼쪽에 2cm 간격의 선을 긋고 위에는 1.5cm 간격의 선을 그어줄게요. 여기가 라벨이 달릴 위치예요. 라벨의 가장자리를 2mm 간격으로 박음질 해줄게요. 라벨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제 가방 앞주머니 윗부분을 0.5cm 간격으로 박음질 해줄게요. 이렇게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겉감이 2mm 정도 안으로 들어가게 접어주었기 때문에 밑에 길이가 다를 거예요. 길이를 맞추어 원단을 잘라내 줄게요. 이제 주머니를 반으로 접어 겉감의 중심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가방 겉감 몸판에 앞주머니를 올려놓고 근 중심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여기는 두 번 되돌아박기 해주세요. 이렇게 가방의 앞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가방의 옆판도 달아볼게요. 가방 옆판과 몸판을 겉길이 맞닿게 포개어 줍니다. 밑에 1cm는 제외하고 양옆을 박음질 할 거예요. 나머지 가방의 몸판은 가방의 옆판과 연결해 줍니다. 전과 똑같이 밑에 1cm는 제외하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가방의 바닥도 연결해 주어야겠죠? 이렇게 겉길이 맞대어 시침질 해주세요. 그리고 접착솜 크기와 같이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한 번에 이어서 네 면을 박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을 박음질한 후에 나머지 면을 박음질하고 다시 또 나머지 면을 박음질하는 식으로 재봉해주세요. 이렇게 가방의 겉감을 만들었어요. 가방의 안감을 만들기 전에 안감 몸판에 자석 단추를 달아줄게요.
안감 몸판의 앞뒤에 중심을 표시해 주세요. 안감의 안쪽면 윗부분에 접착솜을 부착해 줍니다. 그리고 안감의 겉면에 5cm 간격의 선을 그어주세요. 자석 단추의 와샤를 안감의 겉면에 올려놓고 구멍을 따라 그린 후 가위로 오려줍니다. 자석 단추의 단추발을 오려낸 구멍 사이로 넣어줄게요. 안이 보이게 뒤집은 후 나머지 와샤 구멍 사이로 단추발을 넣어주세요. 단추발은 펜치로 꺾어줍니다. 고무망치로 단추발을 납작하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자석 단추가 달렸어요. 나머지 가방 안감 몸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석 단추를 달아줍니다. 가방의 안감도 가방의 겉감을 만들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합니다. 이렇게 가방 안감의 옆판과 몸판을 달았어요. 이제 가방 안감 바닥을 달아줄 건데요. 겉감과 달리 안감 바닥에는 11cm의 창구멍을 제외하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제 가방의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잡이의 겉감과 안감 양옆 1cm 간격으로 다려 접어줍니다. 손잡이감을 안길이 마주보게 포개어서 양옆을 2mm 간격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나머지 손잡이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가방의 겉감에 손잡이가 달릴 위치를 표시해 볼게요. 겉감 겉면 양쪽에 5cm 간격의 선을 그어줍니다. 가방의 손잡이 안쪽 면에는 2cm 간격의 선을 그어주세요. 가방 겉감 겉면에 손잡이를 이렇게 임시 고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모두 0.5cm 간격으로 임시 고정합니다. 이제 가방 안감을 겉이 보이게 뒤집어 주세요. 가방 겉감의 겉면에 안감의 겉이 닿도록 넣어주세요.
겉과 만감의 시접을 잘 맞추어 가방 둘레를 시찜질 해줍니다. 가방 둘레 1cm 간격으로 박음질 할게요. 가방 안감 바닥에 창구멍으로 손을 넣어 겉이 보이게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가방의 창구멍을 막아줄 거예요. 저는 1mm 간격으로 박음질 해주었어요. 가방 둘레를 상침하기 전에 예쁘게 다려줄게요. 이제 가방의 겉에서 둘레를 2mm 간격으로 상침합니다. 짜잔! 상침도 깔끔하게 단추도 잘 달렸어요. 겉감 안감 손잡이 색상을 맞추니까 더 예쁘네요. 가방의 겉면에 두 개의 앞주머니가 있어서 간단한 소지품을 넣기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